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응태의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활발한 토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증시 오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계대출의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이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테슬라 로봇택시 공개, 수혜 섹터는? 이라고 질문 주셨네요. 오늘 11시 테슬라 로봇택시가 방금 공개가 됐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직후에 시장에도 바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증시 방향 흘러갈지 그리고 수혜 섹터는 무엇일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김응태 매니저님들께 명쾌한 대답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궁금증 하나씩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사이에 시청자 댓글을 통해서 궁금증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또 이 해결 과정 바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궁금증을 열어봤고요. 첫 번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 소식이에요. 3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죠. 지난 2021년 8월이었을 것 같아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됐던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피벗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데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결정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뭐 가계 대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대출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증시는 어떨까요? 흥태 매니저님, 좀 더 상승의 계기가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 아직은 반응이 없거든요. 네, 일단 뭐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일단은 뭐 소비자들에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는데 사실 증시에서는 크게 영향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수혜받는 쪽이 증시 쪽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이 부동산으로도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 쪽에서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금리가 고금리 시대를 이어간다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미 한번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악재라든지 아니면 뭐 호재라든지 반응할 수 있는 만한 이런 모멘텀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조정장세 또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는 일단은 뭐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부터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적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증시는 떨어질 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만큼에 대한 이제 반응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향이 좀 작다. 네. 이렇게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기준 매니저님 의견은 좀 어떨까요? 저희 상승을 기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글로벌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중국도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사실은 글로벌에 가장 큰 영향이 있고요. 국내의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정책을 하면서 이제 부양책을 쓰듯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심 끝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를 쉽게 내릴 수 없었던 게 가계 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갈 거다라는 우려.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또 이제 추가적인 부동산 자금으로의 유출이 이제 우려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고민 끝에서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웬만큼 잡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부동산으로 갈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계부채 이제가 크지만은 이제 가계 여윳돈, 여유자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대출금리로 나갔던 금액이 조금씩 줄면서 그 돈을 뭐 소비로 쓸 수도 있고 그 소비가 는다면 또 이제 증시에도 주식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금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자금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제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제 증시의 어떤 상승의 기폭제를 시작을 시발점을 알리지 않았나. 금투세가 이제 완료된다고 하면 유예되거나 폐지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죠. 자, 11시에 시작한다고 했던 테슬라의 로봇 택시 공개가 지금 제가 보는 창에서는 살짝 지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궁금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좀 열어놔봤거든요. 속보도 하나가 나왔죠. 앞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 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결제가 가능하고 로봇 택시를 이용할 때도 동일 결제를 적용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태 매니저님,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련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매수한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날개 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자리에서 오늘도 주가를 움직임을 보니까는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때리고 보자라는 심리로서는 좀 새로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때리고 보자에서 발표하고 나서부터 얼마만큼 테슬라의 이제 머스크가 얼마만큼에 대한 막대한 자료라든지 내용을 가지고도 발표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1달러는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작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행사장에서부터 열린다는 것 자체에서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약제적인 조건을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존에 달리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선보이거나 그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거리라든지 연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또 한번 이 로드맵을 통해서 언제 정도에 또 출시될 수 있는지, 또한 이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용화가 어느 정도에 대한 서비스까지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에 대해서만 또 어필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로봇 택시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향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한번 주가들은 2, 3거래일 정도 이미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뭐 크게 안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라이다라든지 레이다 또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 밀리더라도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는데요. 다만 주가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동반급등이나 상승은 나오지 않아요. 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어서 기준 매니저님, 이게 다 같이 보통은 올라가곤 하는데 좀 차별화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우려심이 큰 거죠. 그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옵티머스 프라임 관련 옵티머스 이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냈을 때 이제 시장을 실망하면서 하락을 했던 적이 있고,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적으로 발표했을 때 막 상승 하락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리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휴머노이드랑은 다르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미 테슬라에서 이제 추가 이제 현재 테슬라 차량에서 이제 웬만큼 자율주행이 레벨 1, 2 급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레벨 3로 이제 상향, 그러니까 레벨 3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래 한 차례 8월 달에 출시를 하려다가 이제 한번 미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완성도에서는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새로운 우버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맞아요.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테슬라 외에도 이제 중국의 이제 BYD라든가 한국의 이제 기아 현대차에도 뭐 웨이모랑 더불어서 자율주행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오늘 자율주행 관련 레이다, 라이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다는 플러스 나고 있는데 이제SOS 랩 라이다 종목은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마이너스 났다가 이제 발표하고 나서 실망하든 뭐 하든 간에 제가 본 이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자율주행을 옵션으로 선택했던 적에 이제 필수 종목, 필수 선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가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필수로 점점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레이더, 라이다 관련주 여전히 매력있다. 이런 조언도 더해주셨습니다. 자,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봐야겠죠. 이 하프타임 시점에 우리에게 선물같이 공개될 종목은 무엇일지 김흥태 매니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